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집은 복현동에 있고 코스트코 방면 검단 내거리 쪽에 있는 신축 빌딩의 주인세대, 럭셔리 주인세대이고요. 5천에 월 130으로 나와있는 럭셔리 주인세대입니다. 입구부터 한번씩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5층에, 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있는 여기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요렇게 약간 옥탑식으로, 뭐 옥탑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외부가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관을, 비밀번호 있는 현관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관 당연히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왼쪽 오른쪽 좌우로 신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넓은 거실 주방 공간부터 보시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길쭉하게 붙은 형태이고요. 주방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멋진 조명과 D자 형태의 충분한 스페이스에 싱크대, 그리고 위에 수납장도 굉장한 수납장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 다용도실에 가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수납장이 하나 나 있고, 여기에 가스레인지가 하나 있습니다. 곰국 끓이는 가스레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보조 가스레인지가 있다는 점. 이쪽에 세탁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보일러실 겸하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넓고 색감 좋은 거실 공간. 위쪽에 간접 조명 벽에 이런 거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층 주인세대 전용 옥상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옥상 정원 이런 식으로 단독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부터 보실게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빌트인 옷장 하나 있고요. 안방 보시면 안방의 공간은 뭐 다른 방과 크게 차이가 넓지는 않지만, 아, 여기에 거실도 그렇고 방마다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 달려있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안방 여기 청구 유성 아파트 쪽으로 창이 나 있고, 다 이중샷이 방음 방풍에 강하고요. 창이 위쪽으로 나와 있어서 요즘 스타일 채광이 잘 내려쬐는 스타일입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따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안방에도 빌트인 옷장이 있고, 복도를 지나서 안방 전용 화장실이 되겠고요. 여기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거실 것까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맞은편에 작은 방, 저쪽 창은 아까 부엌 옆쪽에 이제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방이고요. 여기에는 천장형 에어컨 없습니다. 거실 저쪽에 천장형 에어컨 있었고요. 그리고 현관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이런 식으로 창이 나 있고요. 그리고 현관 쪽에 있는 거실 공동 욕실 되겠습니다. 네, 집 전체가 굉장히 넓고 채광 좋으며 인테리어가 고급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신축 건물의 주인세대 첫 입주 어자를 모시고 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예다빌딩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